거짓말했다. 왜 거짓말을 했는데? 쪽팔려서 그랬다. 왜? 쪽팔려서 그랬다고. 쪽팔려서. 따라오지 마. 안 가? 안 가? 삼단리에서 온 조영필구는 어서 뭐가 되고 싶으신가? 개천에서 나온 염? 아니요, 그냥 개천에 살면 안 돼요. 아, 굿모닝! 아, 삐! 아, 삐뻥은 아니고 삐! 뻥이야, 제뻥! 다음 부산님 부관님. 짜증나! 짜증나! 또 그렇게 잘났으면 뭐 서울 본청으로 가든가. 또 잘한다고 오라잖아. 서울 본청에서 또 보내왔습니다. 진짜 안 간다고 몇 번을 말해요, 예? 세대의 명물, 조용필이 왔어! 아이고, 우리 조삼다량은 뭐가 되고 싶으신가? 저요? 어? 전 용될 건데요. 개천에서 난 용. 조 실장님은 버릴 커서 셔터 안 누르세요. 월드스타들도 좋은 애 하지. 우리 조 실장님. 이 탑스타들이 다 참여해 주신 거 보면 작가님 문맥 진짜 대단해요.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살았나 봐. 어젯밤 국내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작가 조 씨. 작가님, 사진 전에 내 사진 걸지 말아줄래요? 아니요, 저 그런 적 없습니다. 아니잖아요, 이거. 맨날 같이 어떡해요 이제 우리? 명절에도 바빠 죽겠다던 딸년들이 전화 한 통도 없이 무서워왔어? 너 망했냐? 뉴스에 나오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. 나 아니라고. 저번에 진짜 너무했다. 괜찮냐 물어봐주는 사람 하나군요. 아, 오랜만이다. 언제 온 건데? 나 잠깐 온 거야. 나 온 거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. 삼달아! 삼달아! 야! 너 나 돌아다니고 동네방네 광고하냐? 나 온 거 비밀로 해달라고! 삼달이 아니? 삼달이? 어? 저 삼달이 돌아왔다고? 누가 왔다고? 이 동네 사람들 둘만 모여도 내 얘기로 막 반나절을 떠드는데. 동의! 나도! 우리 조용필과 조삼달 삼신할망이 맺어준 역사의 나물 도른자와 노른자 커플이었다. 태어난 순간부터 30년을 조용필 없는 조삼달 없었고 조삼달 없는 조용필 없어. 그러니까 둘이 눈이 안 맞고 배겨? 넌 뭔데 참견이야? 아, 네 첫남신! 네랑 나랑 편한 게 되냐? 너는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돼. 도른자 미친 나가! 돈까지 많아서. 성도야! 네? 넌 형사사! 우리도 50개 억당 부상도 맞냐고! 나 조용필, 나 조삼달 좋아했다. 삼달이 유학 간다고 용필이 대차게 차버렸거든. 헤어지자. 야, 우리가 갑자기 왜 헤어져? 그때 용필이 와, 진짜 완전 산송장이었어. 용필 오빠는 도대체 그때 조삼달 왜 찬 거야?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? 그냥 헤어져. 이제 너 필요 없다. 나 좀 잡아줘, 용필아. 삼다리는 용필이가 찾대 놓고 용필이는 삼다리가 찾대 놓고 서로 네가 찾네, 내가 찾네. 야, 가자, 가자. 아, 그러면 대체 누가 찬 거? 네가 찾지, 내가 찾냐?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? 너 그렇게 차이고 또 사랑이면 너 진짜 개허구. 그냥 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었고. 아니, 아직 그분을 러브? 진짜 크레이지 러브다. 언니, 너 아직 용필 오빠 좋아해? 어제는 기억나? 안나? 빨리 핸드폰이나 줘. 우리가 붙은 거 너 다 해냈잖아. 너는 우리 자랑이고 우리 자부심이야. 말호라고 아니라고. 네가 그런 거 아니라고! 왜 이렇게 숨어 다녀? 야, 이거 벗어. 나한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래대. 야, 조삼달. 어, 왜? 너 괜찮아? 사진작가가 아닌 나는 이거 나 뭐라고 살아나지 기억이 안 나. 자자. 진짜 조삼달.